그렇다면 큰딸의 인생에는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야, 이 정도면 걸릴까? 어딜 갔는데 또 미니스커트야? 오늘 소개팅 있단 말이야. 소개팅을 하면 뭐해. 연락 온 남자가 한 명도 없으니. 이게 진짜 씨. 이번엔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아휴, 아버지한테 걸려. 치마 좀 내려. 야, 이 정도? 안 되겠다. 언니, 나와. 언니, 화이팅! 엄한 아버지 덕분에 대학시절에도 이렇다 할 데이트 한번 못해봤다는 큰딸 수영씨. 이번엔 잘 돼야 하는데요. 저 취미가 태권도 조금 하고요. 아 태권도요? 태권도라 하면 저도 좀 하는데. 얍얍. 합기도 조금, 검도도 조금. 아주 조금이요. 아 취미로다가. 얍! 죄송한데요. 아,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걸 깜빡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아, 제가 오늘 여기 다 내고 가겠습니다. 진짜. 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꽃다운 나이. 하지만 큰딸 수영 씨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통금 시간을 10시로 정해놓고 감시하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이런 통금 시간을 넘기고야 말았네요. 그래도 20살이 훌쩍 넘은 성인인데 이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네, 아버님이 한 약속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해라. 고등학교는 뭐 짧은 치마를 입든 찢어진 바지를 입든 뭐 머리를 뭐 어떻게 뽑든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딱 대학교 들어가면 아 이제 난 자유다. 막 미니스커트 입고 딱 하고 통발이 막 찢어진 것도 있고 미니스커트 딱 입고 가는데 야 이러는 거야. 너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학생이? 아니 대학 가면 다 든다면서요. 네.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에헤, 뭐하나? 미니스커트는 푸시업 400번인 거 모르나? 거기다 통금 오긴 것까지 통합 500번. 아직 반도 안 왔다. 자, 98.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려면 당장 집에서 나가. 네, 저도 독립할 생각이었어요. 뭐가 어쩌고 없지? 독립? 운동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저 운동 말고도 잘하는 거 있어요.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 아버님이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뭐 태권도고 합기도고 검도고 다 아버님 밑에서 하니까 아버님 이제 손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해서 제가 땄지만은 저는 제가 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빠 때문에 땄다고 생각을 해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생각을 했어요. 붙은 거예요. 생활체육 상급을 딴 거예요, 에어로빅.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자격증을 갖고서 제가 그 뭐지 에어로빅을 그 강남에선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 그랬지? 뭔가 아빠의 덕 말고 내가 혼자 스스로 했다. 성취감에
막 이제 기가 막 세져갖고 아빠한테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빠가 아니어도 나는 돈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탈을 한 거죠. 아버지와의 단판 끝에 수영 씨는 결국 집을 나와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왼쪽! 과연 수영 씨는 행복해졌을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지요. 아버지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던 시절이 그리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딸을 보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역시 큰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서른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버님이 되게 좀 어쨌든 보면 안쓰럽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자꾸 이제 약해지시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거기에다 체육관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소문까지 큰딸 수영 씨는 그 어느 것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요즘 체육관 사정이 많이 안 좋다며.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하셔. 그냥 눈 딱 감고 죄송하다 말하고 그냥 들어와.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있으면 학생 들어올 시간인데. 어? 빨리 준비 안 해? 이런 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지요. 예, 지금 가요. 네, 못 이기는 척하고 저는 이제 내심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네. 그렇게 가줄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아빠 원하시니까. 오, 이제 딸내미 되는 그런 거 이제 본인 척하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막 이제 급 방긋 막, 너무 막 아싸, 타이밍 잘 맞았다고 말해갖고 딱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예, 많이 이제 막히시는 편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큰딸에게 체육관 경영을 맡겼고 무예 가족의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버지한테는 또 큰 욕심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난 너희들이 빨리 시집만 나 갔으면 하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시집을 보내주시겠다. 엄마 아빠는 난 아버지로 인해서 얘네들은 만들어져서 운동을 하는 애들이지. 본질적으로 운동에 가가지고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선수 애들이나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저희 이렇게 이렇게 잘라갖고 밑에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빨리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의 우리 딸을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들이 않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 같이 해줄 거고. 우리 딸 3년 안에 아들이요. 3년 안에 길어졌어. 한 달 안에. 안 돼. 그거는 1년 안에 시집가자.